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그 회의록 보면 나올 거예요. 거짓말했다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부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네. 국가보안법 폐지하시겠습니까? 예, 뭐 찬양, 고무, 뭐 그런 조항들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폐지하시겠습니까? 방금 답하지 않았습니까? 예, 기억 아니었습니까? 질문할게요. 개성공단에 2천만 평 한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랬죠. 원래 합의가 그렇죠. 예. 창원국가산업단지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가 아니고 북한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청년 일자리 대책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북한 땅으로 진출하는 거죠. 네.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아,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5월 9일 여러분의 힘으로 강인한 대통령이 함께 보겠습니다.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홍 후보는 이런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다. 아, 당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하고는 차이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문재인 후보는 아마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탄핵 때 제가 동대문 의뢰 출마를 했을 때 16일 전에 여론조사가 제가 16%고 상대방 후보가 48%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보니까 제가 1.2% 이겼습니다. 그러면 보름 사이에 불과 그게 34%가 움직였다는 건 그건 거짓말이죠. 여론조사가 잘못된 거죠. 비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늘 1위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나옵니다. 그때 동아일보하고 같이 조사할 때는 비호감도 1위가 문재인 후보였습니다. 2위가 제 그 대구방송 비호감도 조사는 압도적인 1위가 문재인 후보입니다. 왜 종편이냐? 요즘도 보니까 종일 편파방송 한다고 종편이에요. 대선에서 패배하시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선언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혹시? 문재인 후보 정계 은퇴 발언을 다섯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서 뛰고 있잖아요. 홍준표 후보께서는 북핵 대응책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하고 계시죠. 이미 핵을 갖고 있고 비핵화서는 그게 무의미해졌습니다. 핵은 핵으로 맞서야지. 깡패한테 지금 앉아 월정금 매달 받쳐가면서 살은 게 몇 년입니까?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지금 또 갖다 바치라는 겁니까? 제가 집권하면요 북의 김정은을 내가 굴복시킬 자신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결기와 강단이 있어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결기와 강단 배짱 없이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려고 합니까? 제가 그래도 보궐선거에는 자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동대문 보궐선거로 경남지사 보궐선거로 이번 대통령 선거도 보궐선거입니다. 짧은 기간 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홍준표만큼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토론 나오고 나면 아마 판도가 더 바뀔 겁니다. 왜 일자리가 안 생기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3%도 안 되는 강성 기종 노조들 때문에. 문재인 후보나 이분들은 민주노총한테 얹혀가지고, 민주노총 지지를 받아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 그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강성 기종 노조, 이것을, 이런 적폐를 없애야지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민간 부분, 시장, 일자리 만들기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예산, 가장 소중하게 서야 될 것이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홍 후보님은 아까 질문을 좀 정확하게 못하셨는데
사람에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고요. 자, 우리 이제 유승민 후보는 아까 깔끔하게 마무리가 중간에 일자리를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강성기의 유정모조 폐악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전부 대회 나가버리고 그거는 후보처럼 강성기 유정모조한테 은퇴해서 정치를 하면서 그 편을 드니까 그 폐악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 국민들 세금을 나눠먹게 하자 그거는 옳지 않은 처사죠. 네. 또 거짓말을 합니다. 1심의 사건, 여, 지금 방송대로 지금 시청자분들이 1심의 사건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사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간첩단 사건을 갖다가 투사를 막은 사건입니다. 거짓말을 해요. 예, 두 분 잘 들었습니다. 5.18 그 유공자는 가산점을 줘도 되고, 군복무자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 안 주는 게 옳다. 그런 취지네요. 내가 가볍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습니까? 동생이 반대하십니까?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그럼요. 문어분이 쓴 책의 132면을 보면 미국의 월남전 패배와 월남의 패망은 진실의 승리가 희열을 느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1심회 때도 엉뚱한 주장 하셨죠? 아니, 1심회는 엉뚱한 주장 아니죠. 우리 젊은이들 가서 위키리스 그 찾아봐요. 아니, 왜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죠? 아니,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니까요. 장병들이 여기서 5천 명이 죽었어요. 공산주의가 승리한 전쟁인데 그걸 희열을 느꼈다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인이 쓴 책입니다. 희열을, 뭘 희열을 느꼈다는 답변은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냥 홍 후보의 의견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군복무를 1년으로 단축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1년 6월입니다. 1년 6월. 지금 사병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그 군의 전력화를 시키려면 몇 개월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금액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는 18개월에서 21개월이 소요됩니다. 사병 하나가 완전한 군인이 된다면. 북한의 지금 근무복무 기간이 몇 년인 거 아십니까? 7년? 10년. 이보세요. 이보세요라니까. 그 점잖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지난번에는 두 번이나 책임질 수 있나 협박을 하더만, 또 송민순 씨도 지금 고소를 해놨잖아요.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민을 상대로 막 고소하고, 자기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협박하고, 그렇게 하고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언론사 팩트체크팀에서 우리 문 후보님 사건에 대한 해명을 하는데 사실이 18%, 음? 거짓말이 54%로 밝혀졌어요.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죠? 오늘은 거짓말 안 하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에 오히려 10배가량 도움이 된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유엔결의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핵 폐기하고 난 뒤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엔 제재의 결의 위반이 아니다. 실제로 유엔의 대북 제재 속에는 원래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대량으로 현금이 결제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한미 FTA가 통과될 때 그 당시에 극렬하게 반대했죠. 우리가 책이란 문재인 후보 사람들 민주당에서 을산 늑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할지 내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집권하면 담배세를 인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류세도 절반으로 인하를 하려고 합니다. 서민들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사실은 우리 홍 후보님하고는 말을 섞지 않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냐 안 하냐 내가 물었습니다. 나도 그 신고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모든 것이 그래 배배 꼬여가지고 그 당에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노조에 얹혀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 노조와 또 한 파트너가 되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저는 알기에는 이게 그 비정규직 이거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강성 비정노조
탓을 하는데 삼성은 문호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해외로 나갔습니까? 삼성이 기종노조가 없기 때문에 세계 제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홍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주적 이야기 못한 사람은 저 사람 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적인데도 주적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은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6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으면 저는 자영업자라고 봅니다. 내가 애한테 먹고 살 게 없다. 학원을 못 보내겠다. 어려울 때 스트라이크 하는 것이지 평균 6천만 원 넘는 사람은 나는 그 노조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봉 1억을 받으면서도 매년 스트라이크 하잖아요. 강성 노조는 어떻게 때려 부술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 대통령 되면 내가 보여줄게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나중에 내 대통령 되면 내가 보여줄게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 함상에서 한미 정상회담 하겠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 한미 FTA 문제 모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10억불 내라고 하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이제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이 문제를 우리 셰일가스 미국 가스를 대폭 수입을 해서 모든 문제를 셰일가스 수입하는 것으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통상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찬 의원이 상황이죠. 예. 문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시면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나는 화형당하겠네요. 아니 보수 불태우겠다고 했죠. 언제요? 언제요? 야, 한 번 할 때마다 거짓말하면 어떡해요. 예찬 그 의원이 보수 집권하면 괴멸시켜야 된다고. 나는 또 문드러지겠네. 그건 예, 어떻게 생각해요? 예. 김정은과 북한의 독재 정권은 적폐입니까 아닙니까? 적폐입니다. 적폐인 것 때문에 청산해야 되겠네요. 주적이죠, 그럼. 주적. 예. 아들 황제 취업 특혜 채용은 적폐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진실입니다. 그때 제가 환경노동위원장이었어요. 나 위원장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호구를 이렇게 봐주셔서. 그래 적대 감정을 갖고 베베 꼬여서 덤비니 어떻게 대통령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4대강 김상진 후보님 네. 이정규 후보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하십시오. 파이팅 심상정입니다.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녹조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우리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그나마 강이 흐르면 낫죠. 아니 그 강이 흐르는데 소양댐이 지금 1년에 갇혀있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232일입니다. 소양댐 녹조 있습니까? 녹조가 없죠. 그럼 소양댐에 녹조 범벅이 돼야죠. 232일이나 갇혀있는데 녹조가 무엇보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5월 9일이 되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강인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홍준표가 강성이라고 합니다. 특권층에만 강성이지 서민한테는 한없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서민들의 그런 아픔을 이해를 하고 같이 하는 서민 대통령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홍준표를 찍어야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